언젠가 추기경님은 그대들 미래를 알 수 없으면 아이의 눈을 보라 그랬죠.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희망인 아이들, 그리고 오늘 수집어하거나 머뭇거리지 않는 아이들의 저 터질 듯 화난 모습. 대전 엑스포장으로 수학여행길에 나선 이 아이들은 어젯밤 꿈에 말하는 꿈돌이와 자동차로 바뀌는 로버트와 노느라 잠을 설쳤고, 서울 대전 2시간 버스길에 조급증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 수학여행을 못 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오늘, 우리 꿈돌이들이 달려가는 이 길 아래에는 폐허와 가난 속에서도 엑스포를 만들어낸 오늘 중년들, 그 벌거벗은 삶의 박람들이 묻혀 있습니다. 가난이 좀 나은 다른 가난을 만난다 해도 위로받을 것 없던 40년 전 혹은 30년 전, 표정을 잃어버린 채 시골 버스와 속도 내기해도 따라잡지 못하던 목신 기차에 실려 가을거지가 끝난 들판을 종일 달려와 전차로 갈아타야 닿을 수 있던 곳. 거기 신규루처럼 나타난 박람회 현판. 해방 10주년이니 5.16 1주년 따위를 기념한다고 가만히 짜는 기계며 발로 젓는 양수기를 최신 상품으로 전람하고, 장난감 같은 미니 열차가 최고의 명물이었던 그 초라했던 박람회. 그러나 그때 가발이니 한천 오징어 같은 우리 수출의 기둥 상품을 살아온 외국인에게 열심히 설명하던 도우미들이 있어서 우리들의 무역 박람회는 박람회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날씬하고 친절히 몸에 밴 도우미들 앞에서 여식들로부터 작고 볼품없는 체구라고 은근히 지청구받게 된 오늘의 초로들. 파리 에펠탑이 그들 혁명 100주년 기념 세계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그 터에 만들었다지만은, 해방 10주년이니 5.16 1주년이니 그 쓸모없던 연표를 기념한다고 벌어졌던 그때 우리들의 박람회는 자취가 없고, 삶의 무게에 눌려 살아오면서도 오늘의 엑스포를 만들어낸 그 중년들 기억엔 그때 그 허망한 연표를 위해 우리 모두가 꿈돌이며 도우미였던 그 초라했던 박람회의 현판만이 지울 수 없는 과로가 돼 묶여 있습니다. 그때를 아십니까? 창경원. 우리가 벌써 버린 이름이죠. 꼭 10년 전인 1983년까지 봄만 되면 벚꽃 구경을 하겠다고 나선 우리들 걸음을 종로 5가와 원남동 거리에 묶어두곤 하던 창경원. 밤 벚꽃놀이와 보드타기와 원숭이 구경을 한 것이 겨우 10년 저쪽의 얘기인데도 우리에게 벌써 창경원은 박제된 추억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창경원 1955년 폐막 일주일을 남긴 대전 엑스포에 매일 인파가 몰려들어 관람객 수가 1,000만을 훨씬 넘었다는데, 38년 전 그해 가을 창경원에서도 해방 10주년을 기념하는 첫 산업박람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에 마침 동물원이 개장돼 창경원은 전쟁통에 찌든 우리들 일상에 더없는 구경 열기를 일궈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겨우 2년, 식구대로 멋을 낸 이 가족은 전쟁통에도 간직했던 단벌의 외출복을 차려입고
박람회 구경길에 나섭니다. 고난은 그 단벌의 외출복 하나로 가려질 수 있었지만 박람회 구경에 앞서 서울 구경에 나선 이들이 지나가는 덕수궁 돌담 아래엔 으레 거지 하나 쭈그려 앉아있기 일쑤고 전쟁이 핥히고 간 상처를 복구하는 시청 앞길을 우울한 외투 차림처럼 빈 마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서울의 우울은 창경원 홍화문을 어렵사리 들어서서 만나는 옥천교역, 우스꽝스레 높이 선 기린탑 현판 앞에서 가만히 사그러듭니다. 충남관, 경기관 같은 시도관에 수리관이나 고무관, 특설관까지 39이나 됐던 그 전시관에 병아리 까는 기계, 지금은 이름조차 기억에서 떨어져 나간 조화, 향원 따위의 청주들, 또 알미늄 냄비, 고무신, 그리고 마분으로 만든 종이에 침 묻혀 몽당 연필을 쓰게 했던 그 동화 연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엑스포장에는 현대니, 삼성이니, 대우, 상경 같은 대기업들이 저마다 수백억 원을 들여 자기네 전시관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몇몇은 생겨나지도 않던 그때 기아가 만든 삼천리호 자전거는 한 집에 한 대의 자전거라는 구호를 내걸어 그때 비로소 생겨난 동심이란 말에 멍울과 기대를 한꺼번에 안겨주었었죠. 라이언 치마분을 기억하시는지요? 이를 닦는 습관이 소금 양치질 이외에는 생각할 수 없던 그때 훌륭한 국민이 되려면 라이언 치마분으로 아침 저녁 말짱이 이를 닦자 하던 치약가루 치마분, 그 치마분을 밀어낸 치약을 그때 락키 화학이 선보였고 그 럭키 치약이 지금 럭키 금성그룹이 대기업이 된 밑천이었습니다. 아주 지금 50대 넘은 사람은 기억하겠지만 일부 조잡한 분말 치약이 조금 있었죠. 그러다가 저희가 이렇게 54년도에 치약을 만들어서 초기에는 인지도가 낮고 하니까 판매가 무척 힘들고 했습니다만 55년도에 대해서 시장에 정착을 해가지고 저희가 광복 10주년 기념 박람회에 출품을 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박람회니까 모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샘플을 많이 배포도 하고 또 선전도 하고 그 이후에 급격하게 인지도가 높아져서 3년 만에 거의 국내에 있던 콜게이트 치약을 순수한 정말 우리 기술과 품질로서 바꾸었습니다. 자전거와 치약이 큰 볼거리였던 때였으니 그때 처음 등장한 한글 타자기는 요즘 아이들 컴퓨터처럼 희한한 것이었고 큰돈 내고 봐야 하는 텔레비전은 그 한참 전에 라디오 속에 사람이 있다고 뜯어본 것처럼 사람들을 텔레비전 뒤로 몰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작은 돈 내고 보는 요지경으로 만족해야 했으나 그해 55년 산업박람회의 하이라이트였던 미니열차 삼천리호 앞에서 아이들은 처음으로 절망을 토해냈습니다. 그때 돈 100환이 있어야 탈 수 있었던 순수 국산 열차 1호인 그 작은 열차는 목마타기니 자치기니 그저 돈 안 드는 놀이밖에 할 수 없었던 그때 아이들을 서럽게 궤도 주변에 묶어놓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조차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던 아이들이 또 있었습니다. 동구 밖을 벗어나는 것조차 사치로 치부하던 그때 박람회 가면 원숭이도 보고 치약도 받고 산타클로스가 백두산 연필도 공짜로 준다는 말을 듣고 속상해하던 그 많은 아이들, 우리 소년기의 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10주년 기념 산업박람회는 그때 세도가였던 이기붕 민의원 의장이 박람회 비용 5억 환을 갚지 않아
채운당 같은 이름난 장치업체 등을 곤경에 빠뜨린 채 끝났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건 정통성 없는 권력자들은 허세 부리기 마련인지 5.16으로 권좌에 오른 박정희 정권은 1962년 4월 20일부터 달포남짓 5.16 1주년을 기념한다며 경복궁에서 대규모 산업박람회 판을 벌였습니다. 박람회 차릴터가 고궁밖에 없었는지 55년 창경원에 이어 62년 봄 경복궁은 저작거리처럼 북적댔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겨우 80달러였던 그때 여전히 박람회는 80달러 수준 이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전 칠기의 한산모시, 담양의 죽새품 같은 특산품들이 차라리 늠름해 보였고 발로 젓는 반자동식 양수기와 국산 재봉틀, 라디오, 오토바이, 나일론 옷감 따위가 그때 박람회에 선보인 첨단 제품이었습니다. 우리가 경복궁에서 그런 산업 박람회를 열고 있을 때 미국 시애틀에서는 세계 박람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케네디 대통령이 첫 단추를 누른 모노레일이 선을 보였으니 참 그렇습니다. 그때 정부관을 들어서면 해방 후에 나온 해바라기, 새나라 같은 담배 석건, 카멜, 럭키 스트라이크 따위의 양담배도 전시돼 있었고 담배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면 이렇게 잘 살게 된다는 모형 앞에서 긴가민가 촌로들이 어리둥절했는데 그때 군사정부는 서울의 야간 통금을 해제하면서까지 박람회 붐을 일으키려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박람회장에서 태어난 아기 이름을 박람회군이라 하고 지어주고 경력금을 주는 일까지 벌어졌으며 그때 300만 서울 시민 가운데 100만 명에게 한 사람당 한 옷 반씩 정부 비축미를 배급하듯 팔아야 하는 구차한 형편에서도 시골 도시할 것 없이 학생들 수학여행을 서울로 오게 했습니다. 예, 62년 그 당시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울 수학여행을 하게 됐었는데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다 못 가고 한 3분의 2 정도가 이제 수학여행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보는 경복궁에서 우리가 이제 사진도 찍고 또 거기서 열리는 제 5.16 제1주년 산업박람회도 이제 관람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산업 사정이 조치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아마 전시를 하고 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이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없는 것 같고 숙소를 저희들이 이제 그 수성동 수복여관에 일단 들게 됐는데 한 방에 한 20명 넘게 이렇게 다 어렵게 이렇게 사는 그런 실정이니까 한 방에 20명 이상 이렇게 투숙을 했고. 그다음 이제 그 다음 날은 대한극장에서 그 상영되고 있는 70mm 대형 그 벤허 영화를 아주 감명 깊게 관람을 했는 게 지금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첫 70mm 영화라고 수학여행길에 찰튼 헤스턴의 마차 끄는 모습을 기다리던 학생들은 대한 뉴스 말고 선전 영화에 등장한 55년 박람회에서 선보였던 럭키 치약 선전까지 봐야 했습니다. 서방님, 한양가시더라도 소첩 본 듯이 이렇게 치약을 쓰시 없어서 한양가신 도련님은 오시지 않고 친양하시는 옥에 갇혔으니 근무장사라도 해서 도와야겠어요. 여러분 많이 애용해 주세요. 럭키비는 가있어. 예. 지친 걸음으로 좁은 여간방으로 돌아오면 방 칸막이 위를 뚫어 두 방을 비추는 30초짜리 백열등 아래에서 편지를 씁니다.
돈이 없어 수학여행 함께 모던 친구들이 반 가까이 되던 그때, 결국 편지 쓴 친구보다 늦게 온 그 편지에는 박남의 물건보다는 뭘 하며 놀았다는 논 얘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때 한국일보에 난 산업박람회 유람기라는 기사를 보면은 어른 입장료 300관에 극장쇼 200관, 수족관 보는데 100관, 거기다 점심 3,400관에서 1,000원이면은 아쉬운 대로 구경할 수 있다고 썼는데, 진로소주 한 병에 300관이라 했으니 점심은 말 그대로 점심이었던 셈이었죠. 입장료 100관인 수족관에서는 제주도에서 올라온 해녀가 요즘 63빌딩 같은데 수족관의 늘씬한 여성 잠수녀와는 달리 물속에 전복과 미역을 땄다가는 도로 갖다 놓는 일을 하루 종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200관을 내야 들어갈 수 있었던 경회루 뒤편 연예관에서는 매일 콩쿨대회다, 씨름대회다, 또 농악경연대회, 심지어 웃기기 대회, 거짓말 대회까지 열렸습니다. 또 한켠에서는 미스 미스터 산업 선발 대회도 열렸는데, 심사위원인 창경자 화백의 젊었을 때 모습도 보이고, 박춘석 악단이 연주하는 키카쇼에 흥에 굶주린 사람들이 유혹당하기도 했습니다. 연애 한 번 못하건만은 올리시구나 가져올리시구나 복도 많지 뭐. 강남에 수학여행 와서 꼭 들르곤 했던 그 공장들, 건빵 공장으로 이름났던 영등포 독립산업과 대형 빵 공장, 고무신 공장, 유리 공장, 방적 공장, 이런 공장들이 조금씩 낡아 보이기 시작한 60년대 말, 또 한 번의 박람회가 열립니다. 올해는 일하는 해, 올해도 일하는 해라는 구호들이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이 나면서 싸우면서 일하자로 바뀐 1968년 가을. 지금 구로공단 옆 터에서 제1회 무역 박람회가 막을 엽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 박람회였던 구로동 박람회는 62년 경복궁 박람회 때보다 국민소득이 두 배로 늘어난 169달러 시대여서인지 색안경을 벗은 박정희 대통령 내외의 표정에 잠옷 자랑스러움이 넘쳤지만 전시된 것들은 여전히 궁기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무역 박람회 68년 개최 무역 박람회 처음으로 구로공단 2단지 약 5만 2천 평을 저희가 이제 구로공단 수출단지로 개발되기 전에 제가 이제 이용해서 애쪽에 황무지였습니다. 황토. 그 외에 제가 짠 듯이 입고 개최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제 개최된 종합박람회죠. 이것도 국제박람회 때문에 해외에서 한 10개국이 참가했고요. 우리나라 기업도 한 312개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312개가 참가했고, 독립관도 한 10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러니까 순수한 무역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엑스포고 성격상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용도 지금 본다면 그 당시에 2억 불 정도 수출이기 때문에 그 박람회 개최가 수출 진흥을 목적으로 했고, 또 우리나라 2차 상품을 우주에 수출해서 2차 공산품 수출 촉진으로 해서 우리나라 공산품을 소개를 하겠다는 게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국제 박람회라는 선전에 요즘 엑스포를 무색하게 하듯 하루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안표가 등장했는가 하면 한복 차림의 아주머니가 박람회장에 밀린 버스 창문을 넘어오르면서 속꽃을 보이는 장면까지 들킬 정도였습니다. 그때 구로동 박물관의 인기를 한몸에 모은 것은 즉석식 복권 판매소였습니다. 물론 55년, 62년 박람회 때도 복권 판매가 있었지만 규모가 작았고, 구로동 박람회 복권은 50원 한 장으로 100만 원의 상금이 걸려 있어 여전한 보릿고개 기승에 이농의 행렬이 끊이질 않던 그때, 사람들의 발길을 박람회장으로 몰고 가곤 했었죠. 그래도 구로동 박람회는 명색이 국제 박람회였습니다. 외국 업체들이 전시관을 내고 외국 업자들도 초청을 받고 와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내민 수출 기둥 품목은
아, 가발이었습니다. 농촌 어촌 곳곳을 돌며 우리들 어머니 누이들의 삼단 같은 머리카락을 잘라 모은, 그리고 참비 끝에 쓸려 나온 할머니의 센 머리까지도 긁어 모아 만든 가발. 그 가발이 수출입국으로 가는 우리의 가장 큰 효자 상품이었고, 미국 땅 이민 생활에 눈물을 흘려야 했던 동포들을 살찌운 고마운 매개였습니다. 그때 그 구로동 박람회에 요즘 도우미라고 아담한 이름으로 불리는 여성 전문 안내원들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아직도 열린 자리에 여성들이 선뜻 나서기를 꺼려하던 그때, 그 옛 도우미들은 외국 바이어들에게 노래를 하듯 간절하게 열심히 만년필이니 가발을 설명하고 그들이 우리 상품을 사가도록 설득했습니다. 옛 도우미 1호인 홍영인 씨는 자신의 딸은 지금 미국에서 의사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친구들 셋이나 지금 대전 엑스포 도우미라며 그 시절을 더듬어갔습니다. 지금에는 도우미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VIP 가이드 해가지고 이제 모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한 360명이 응시를 해가지고 여자 10명, 남자 10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이드 활동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너럴 바이어, 또 스페셜 바이어, 또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모든 그 상품과 이런 거를 소개를 시키고 이제 수출 성장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그러고 정부,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정부 간 담당 가이드를 했는데, 그 정부 간의 그 일은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1차 5개년, 2차 5개년 그런 그 쭉 그 계획에 대해서 이제 도표라든가 이런 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 소개 이런 거를 많이 했죠. 대전 엑스포의 정부관을 들어서면 우리가 버린 듯 잊어버린 5, 60년대 우리들 고난의 기록들과 마주칩니다. 압구정동의 쇼윈도를 지나가듯 젊은이들 발길은 멈추지 않는데, 그때를 아픔으로 살아왔던 우리네 할머니들. 시답지 않게 가장이랍시고 집 밖을 떠돌던 남편은 알턱이 없는, 박람회 구경은 남정네들만 가고, 오늘 밤처럼 차가운 밤에 집을 지키며 몸빼 차림으로 아이들 추울까 배고플까 시래기죽 끓이고 뒷산 솔가지 솔잎 갈비를 긁어 아궁이를 지피던 그 어머니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만이 회상의 표정으로 멈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회상이라 말해도 좋은 것입니까?